독립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독립군가인데요. 자, 여러분들 독립군가 하면 그래요. 군가예요.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는 아니고 광복군의 군가예요. 원곡은 미국 군가의 Marching Through Georgia, 조지아 행진곡이에요. 신흥무관학교에서 개사해서 교가를 사용했던 이 교가를 광복군에서 독립군가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도 이 광복군의 법통을 계승을 했고요. 물론 지금 국군에서 이 독립군가의 제창을 잘안 해요. 근데 진중 방송에서는 해요. 원수들이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약하다고 낙심치 않던 용사들을 부른 노래. 그리고 독립군가는요, 지금 각종 그 가수들이 리메이크 앨범을 불었어요. 뭐, 독립군가 한반도가 애국가, 압록강 행진곡, 자주 독립가, 뭐 등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 배포를 해가지고, 이 크라잉넛도 불렀고, 뭐, 김장훈 씨의 독립군 애국가도 불렀고, 뭐, 노브레인도 불렀고, 뭐 럼블피쉬도 불렀고, 뭐, 등등 가수들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운로드는 받을 수 없지만요, 멜론 같은 사이트에서 광복 60년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 이걸로 검색을 하면요, 다운로드가 무료예요. 저작권이 뿌리예요. 저작권이 뿌리예요. 광복 60년 독립군가. 이거 다시 부르기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한반도가 독립군가, 영웅추도, 애국가. 애국가 이거는 김장훈 씨가 부른 독립군 애국가예요. 이거는 독립군의 국가고, 그게 독립군의 국가가 그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국가도 있고, 선봉대가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별의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합창 버전은 다운은 못 받고요. 리히텐슈타인이 영국 국가인 God Save the Queen, 뭐, 하여간 뭐, 타국의 노래를 자국의 국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렇고요. 드라마 각시탈에서 독립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요. 안양에서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독립군가의 가사를 바꿔서 교가를 불러요. 그 개신교 찬송가 중에 조지아 행진곡 이거를 우리들이 싸울 것은이라는 가사로 바꿔가지고 개신교 찬송가에서 부르는데요. 저는 성당단에서 안 불러요. 대전 시티즌도 이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Forever 클럽 노래로 부른다 그래요. 자, 그러면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네, 여기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걸로 들을게요. 볼륨이 좀 적은데 이해해주세요. 이따가 크라잉넛 버전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지옥에 샘물이 온다. 가사 무섭다. 학교 교관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가 이거는 광복절 경축식 때 불렀단 거죠. 그리고 이거는 소름돋아요. 어린이들이 불렀어. 좀 안 어울리게. 서울시 소녀소녀 학생 여자애들이 부르니까 어린이들이 부르니까 뭔가 소름돋아. 여기까지가 1절이고요. 이 영상으로 1점만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제 69주년 광복절 경축식 때 2014년이었거든요. 박근혜 씨가 나와요. 자, 이건 육군 대한민국 육군 버전이에요. 저작권이 뿌리라서 오늘 이거 한 거지. 신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언제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 정의의 날씨가리 빗기는 곳에 이게 제가 음역대에서 못 잡고 있었어요. 아, 뮤직비디오구나. 여기 뒷부에 클라이넷 한국 버전인가봐. 여기부터 클라이넷인가. 공제시키고 있어.
북한 원수 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한선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TV에 나온 그 분들 집중되신 분들한테 박수 있어. 저건 7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 뮤직비디오였어요. 그 대한민국 육군에서 제작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크라잉넛 버전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버전이요. 크라잉넛 버전이에요. 저작권 뿌리. 저작권이 뿌리니까 오늘 이 컨텐츠에서 듣는 거지. 왜 이렇게 군가야? 왼손 할게요. 오른손 마우스. 진대 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리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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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말 달리자. 끝나고 전투가 간주가 길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뛰어 건너라 악독한 원수 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항상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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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국민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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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국민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
이거는 그건데 그 크라잉넛 그 뭐냐 서커스 매직 유랑단 그 노래에서 마지막에 헤이 그렇게 끝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독립군의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의 국가 이거는 김장훈 씨가 불렀어요. 그렇고 뭐 용진가 유격대 행진곡, 압록강 행진곡도 있고요. 압록강 행진곡은 두 버전이 있어요. 그 노브레인이 락 버전으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서문탁 씨가 발라드 버전으로 불렀어요. 두 개 다 들어볼까? 두 개 다 조금 이따가 들어볼게요. 아, 앞으로 행진곡? 앞으로 행진곡이 노브레인인가? 어쨌든. 어쨌든, 독립군의 국가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독립군의 국가는요, 1절은 겁나 느려요.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
네, 이게 독립군의 국가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행진곡. 뭔가 궁금했어. 노브레인 버전. 장하도다 한배님, 아들 딸들은 배달절에며 백두산 동해물과 한반도는 우리 집이세. 밤만년의 역사는 밝고 밝은 한빛대며 찬란한 문화는 무궁화 향기로세. 공구려에 강대하던 무용을 본 듯해 신라의 삼국 통일화 자체가 멜론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꿀이라고 봅니다. 고구려에 강대하던 무용을 보듯해 신라의 삼국 통일화랑을 본받세. 그럼 이거 독립군과 다른 꿀이로 정의 우렁차게 울릴 때 저작권 꿀인 걸 확인해. 이제 서문탁씨 압록강행진곡 한번 들어볼게요.
현문탁 씨가 부른 압록강 행진곡이었고요. 근데 역시 임팩트는 독립군의 국가하고 그 독립군가네요. 그 대한민국 육군에서 제작한 그 육군 본부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하면 조국댕이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시청과 같은 훈련에서 지상적인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으로 굳게 단결한다. 아직도 왜 육군 본부신조를 저는 외우고 있을까요? 예비군 훈련도 다 끝난 사람이. 네. 독립군과 오늘 한번 더 들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할게요. 건너라 악독한 원수물이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국 항상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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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군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오늘 그 광고자 특집으로 컨텐츠 했던 거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 또 너무 많은 거를 그 기획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장시간 컨텐츠를 했더니 한 3시간 가까이 컨텐츠 했더니 넘었죠. 겁나게 피곤하고요. 겁나게 피곤하고 그 그러면 저는 오늘 그 오늘 여기서 컨텐츠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오늘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오늘 밤에는 제가 방송을 쉴지 아닐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방송한다는 플랜인데 제가 금요일에 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